이거 숙제 하나 내줬어? 네? 요즘 숙제 하나 내줬어? 네. 야, 오늘 단어 퀴즈 하자. 아니, 이거 없었잖아요. 갑자기 숙제 저번에 지금 외워. 아니, 그런 거 어딨어요. 지금 글이 너무 짧아서 아니, 이거 제가 끝날 것 같으니까 엄마 끝날 것 같으니까 아, 선생님 저번에 그 알려주신 시끄러 시끼야. 저 안 시끄러워요. 빨리 해, 사람. 빨리 외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동사 체크한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뭐예요? 다 주세요. 적었어. 잠깐만. 오, 적었어. 아, 저번에 한번 알고 예고 하고 했었던 거니까요. 진짜 어려운데. 갑자기. 아, 그 말이 많아. 말 많이 없어. 저번 문자 알지? 무슨 얘기 들어? 저번 문자. 한 개 아니야? 중고 아니야? 메이커 버튼이 왜 뭐 하나 네? 알아서 어? 아우 징징이야 저는 징징징징 여기서 부정적 너무 긍정적이야? 맨날 욕하는 거
여기 월드스에 있는 것만 할 거예요. 했지. 왜 틀린 게 똑같아? 누가 뺏겼어? 맞춰봤는데. 왜 맞춰봐? 누가 맞춰보라고 그랬어? 누가 뺏겼어? 솔직히 말해. 지금 말해. 지금 말하면 해줄게. 뺏긴 게 아니라 같이 말하면서 이게 뭔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찾아서 누구누구누구? 3시? 4시? 하지마. 영어 시험 볼 때 4시 같이 볼래? 어? 학교에서 중간기말 볼 때 4시 상의하면서 볼 거야? 어디서 그런 시키지도 않은 예쁜 짓을 하고 있어? 다음에 머리 바꿨네? 네. 어, 예쁘다. 누가 따라하는 거야? 담비가 유시 따라한 거야? 유시가 담비 따라한 거야? 왜 머릿속에 겹쳐? 아니, 따라한 게 아니야. 저 이번에 아무 말이야, 얘기해가지고. 문제 나온 거? 그것까지. 오늘 밑에 거기 월세 있는 것만 외워. 이거 이름 안 쓴 거 누구 거야? 어, 저요. 제 거 같은데요. 누구 거야? 은서 똑같이 했지? 응. 이거 네. 지난 거냐? 네. 지난 일로 와봐. 재윤이 아니야? 김재원 언니
얘들아, 이집트 사람이 출근할 때 하는 말은? 네? 이집트 사람이요? 이집트 사는 사람이 피라미드 출근할 때 하는 말은? 이집트 사는 사람이 출근할 때 하는 말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모래 이집트 나의 일감 네? 우와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쌤 약간 눈부시라고 나 일감 방금 터졌다. 그냥 웃겨 안 웃겨. 준아, 웃겨 안 웃겨. 마일강. 다 읽었어? 아, 아니요. 물어본다. 벌칙 모았다. 벌칙? 야, 앞으로 비폭력으로 가보겠어. 비폭력. 폭력이 잘 맞는데. 선생님 사랑합니다. 안디 버전으로 가보겠어.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 진짜 듣기 싫어. 선생님 얼굴 정아 뭐 할까? 자신있습니다 그냥 뭐 맞게요 아 비폭력이라니까? 어 비폭력이니까 운동 이름식 이런 거 있잖아 월 세 있는 단어 10번씩 쓰기? 아 아니요 아, 아니요 그런 거 싫어요 선생님 그게 폭력인데요 폭력으로 가야지 손이 아프잖아요 그게 이거보다 더 그거예요 아니 물리력을 가하지 않는다 아, 근데 아, 이거는 물리적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반에서 어떤 애가 한번 울었어 에? 제 안 울어요. 아니야. 저 울어. 선생님 오늘 울었대요. 나는 이거 안 울어. 너는 이거 아픔이야 그거. 그건 의미가 없잖아. 아니야. 어. 뭐 할까? 이거 아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할까? 아 싫어. 아니면 여기 그 응원단 있으니까 춤을 출까? 아 싫어. 네? 아, 이거 앞에 나와서 춤추기. 아.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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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배워요. 아. 있어. 없어. 예. 내일 촬영이에요. 네, 연습해요. 오늘 연습해요. 그 나루토 형이요? 나루토 이제랑 선만하면 결정 되잖아. 이거 세 개. 어, 선만하면 뭐 한 번. 아니 그 말고 그 그러면 이 누나들이 지면요? 이 언니들 지면은 예전에 그 학연회 때 배웠던 거 죽여줘. 안 돼. 아. 야 우리 맨날 같아. 똑같이 맞아. 진짜 싫어. 같으면. 뭐 할까? 그거 우상. 폭력이 맞다니까요? 아니야 아 울어 너네들 이렇게 예쁜 제자들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내가 아니야 부담해요 선생님 저 머리 많이 맞았는데 내가 언제 떼서 버려요 맞아요 너는 저한테 막 이렇게 너는 내 아버지 너랑 그냥 콩이죠 콩 이것도 폭력이죠 아 아팠어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폭력이잖아요 그럼 열 번씩 쓰자 그거밖에 없어 아~ 하면 되지 뭐. 아, 열번씩이면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뭐. 김진아. 제 춤추기 하네요. 그거 할 거예요. 그래 춤추기 한대 지금. 나 아니에요. 아니, 춤을 아는 게 없는데 뭘 추고. 야 캔디 쳐. 그랬어. 기억이 안 나. 뭘 기억이 안 나. 그래 NCT. 기억이 안 NCT. 그거 캔디 쳐. NCT 드림이에요. 맞아요. 그거지. 달라요. 열번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넌 토마토 거 주고 아 네? 아싸? 너는 나루토 주고 아니 첫 만남은 계획서로 계산 주고 첫 만남은 계획 아 그럼 찬양 폭락이야 찬양 말 진아가 그거 진짜 웃기겠다 야 그래서 너희 정원이가 출 수 있는 거 있어? 어? 송쌤이야 송쌤이야? 진짜 우리 작년 그냥 이거 안 돼요 야구 LG 그 아 아니다 그거라도 쳐 예예예 그거라도 쳐 아 이거 자 아 이게 뭐야 나도 그러면 소크라테스 할래 책 덮어 아 근데 진짜 벌칙 뭐예요? 춤 언니 저 아니, 언니 누구 팬이 하지 않았나? NCT 드림 NCT 드림 춤 NCT 드림 맞아 언니 스트레이 언니 그러면 10번 쓰는 거랑 춤 추는 거 하나 골라 아 10번 누가 아이고였지? 틀린 거 맞았어요 3번 아니 다 애는 10번 3번 아니 싫어 야 지키 봤어 선생님 이거 갑자기 선생님 이거 춤 추는 거 유튜브에 올라간다니까 내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줄게. 아~ 내가 편집해서 GNS 공식 홈페이지 그 유튜브 보충 페이지 말고. 잠깐만요. 멈추는 거 있어. 괜찮아. 안 멈출 거 같아. 이제 막 하고. 내가 편집해서 거기 그냥 자막이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올려줄게. 알겠지? 아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 누나 그 자 물어본다 튜브에 치면 안 걸리면 나만 아니면 돼 그치?
아, 선생님, 그럼 센터 쳐요. 센터. 아, 대주 잠깐만. 무서워. 내가 왜 출마? 잠깐만. 아, 그럼 저희도 왜 출마? 얘는 걸렸으니까. 그럼 나한테 물어봐. 나 다 대답할 수 있어 나는.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시죠? 안 보고 할게 그럼. 싫어요. 이건 내가 다 맞춤 니네 다 춤춰. 아, 선생님 싫어요. 진아, 내가 이거 저번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너 물어봤던 거야 이거. 거벌먼트. 아! 전부! 어, 전부! 아, 진짜 너무 싫어. 야, 진짜. 근데 이거 다른 필수에 나왔다고 이거, 저거는. 정원이. 네. 루인. 기다리는 동안. 네? 다시 ruin, R U I N. 아, 그 ruin이요? ruin. 친절하게 써줄게. 어, 그거 그거. 오비. 뭐라고? 오비. 오비?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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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coat. 아. 레인인데 유로 바꿨으니까 못된 거야? 너 걸렸어, 새끼야. 너 춤출 준비하고 있어. 아, 쌤, 그 배자포 할 때는 그거 있었잖아요. 아, 아, 일단 오케이. 쌤, 그냥 야구 세리머니 해도 돼요? 안 돼. 아, 그럼 나 성형의 세리머니. 아니, 어. 다음에, 3. 아, 이거 있는데, 이거. 이거. Shrink. 무서워. 오케이, 통과. 꾸이 impressive one more time impressive 그 칭찬 impressive. 아, 한번 이렇게 써줘. 아, 써달라고? 써줘? 그래? 아니야, 보이는 지금 그거 만들어. 아니, 그럼 제가 했는데. 아니? 야, 열받침. 고기 당첨! 나이스. 예, 열받침도 있어요. 아, 은서. Remind. 상기시키기. 오케이, 잠깐. 어? 으? 그건 알고 있었어? 어, 네. 담비! Destroy. 파괴. 오케이. 아니, 그럼... 왜? 가연이! 네. 내가 맞아. 키웠어? Indirect. 네? 익숙하다. 찍었어, 일단. Indirect. Indirect. 아, 춤추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세요. 아, 그래! 추가 말지 뭐. 진짜 어? 류 나왔나 이제? 어류. 어류. 딱 정했어요. 어류. Leave behind. 오케이. 어? 제가는 이제 얘랑 저랑 제자스가 아까 전에 같이 말했는데 제랑 저랑 거벌먼트 스피링 더 귀여워. 다음은 세 명 중에 한 명 한 명만 경원이 형이 말합니다. 혼자 독보적이게. 자, 스피릿 퀴즈야. 내가 영어하면 손 들어. 네? 경원이 일단 그 나온 거 갑니다. 제발 이거 공연하세요. 그게 뭔지 머리 만지는 척. Nearby. 가까이에 있는. 정답. 아! 박보이냐 이정원이냐 이정원이냐 박보이냐 야 고이야 캐디처럼 유튜브 스타가 될 아 근데 우리는 열받아 얘도 같이 아니 왜 아 왜 너 정원 너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친하고 싶어요 야 얼마나 못 칠지 야 잠깐 캐디처럼 저는 걸 보고 자 갑니다 Disaster 아 이거 아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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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S-T-E-R
아니에요. D-I-S-A-S-T-E-R. 아, 진짜. Disaster. 참사. 아, 네. 정답! 참사 정답 맞습니다. 오. 이정원 씨. 자, 이정원 씨의 댄스 타임 있겠습니다. 박수로! 10번 쓸게요. 10번 쓸게요. 10번 쓸 거야? 야! 아, 내려지지 않아요? 귀차이, 귀차이. 하지 말라고 했지, 쌤. 아, 귀차이. 놀래지 마요. 귀차이, 귀차이. 너, 네. 너 맞았으니까 충청. 아! 쌤이 너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농담이야. 정말 빨리 나와. 빨리 쳐. 10번 쓸 거야? 네. 10번 쓸 거야? 아니, 아니. 재미가 없다. 재미없어. 특별 무대 김지아 씨? 무대. 그럼 제가 맞추면 정원이랑 그냥 춤추는 거예요? 어? 아니요. 제가 맞추면 정원이 춤추는 거예요? 어, 아니요. 정원아 그럴래? 아니요. 확인나요. 너 추면은 치겠대. 자 이제 수업합시다. 정원이 열 번 승기로 했으니까.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진짜. 왜? 정원이 춤추기 맛있어? 아니 춤추야 재밌어. 김지아랑 같이 커플 댄스. 야, 야 열 번 쓰면 한 15분, 20분인데 춤 한 번 추면 1, 2분이 끝나잖아. 아니야, 한 명 빼고 다 여자인데. 예전까지 여자분. 얘네들 여자로 보여? 다 친구들이잖아, 분명. 난 친구. 어, 너 또 야, 얘네 친구 아니에요. 난 친구. 아니지, 아는. 야, 진아 흑기사? 아니요. 아, 어, 맞아. 같이, 어. 야, 같이 강남. 아, 그럼 뭐야? 야,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이 추면 인정해줄게. 아, 내가 형 뭐 했을 거예요? 어? 형 뭐 했을 거예요? 저한테? 안 할 건데. 그럼 안 돼? 열번 써. 열번 써. 아, 재미없는데. 아, 무대. 자, think 보겠습니다. 자, do you think it is okay for humans to change nature? 당신은 사람이 자연을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104쪽. 여기 1차로 맞죠? 근데 나. 그 think 왼쪽. 사람이 자연을 바꿔도 괜찮다. 여러분, 어떻게,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Do you agree or disagree about this? Is it okay to change nature from human beings? Do you think it's okay? 괜찮아? 여기 지금 RLC 얘기가 나왔죠? RLC? 어, give me any, like, another example of this. 다른 예시가 뭐 있을까요? 태평양. 태평양? 태평양 뭐? 태평양은 인간이 어떻게 바꿨어? 아, 바꾼 거예요? 어. 아닌가? Nature changing. What's example? 터널 뚫는 거? 오케이. Okay. Anything else? In Korea, what else example is there? Everything. In Western Sea, 한국 what do you do? 거기 그거 있잖아, 얘들아. 새만금. 네? 새만금 안 들어봤어요? 아, 맞아요. 새만금 사업 몰라, 그래? 옛날 단어? 사회 시간에 안 배웠어? 사회 시간에 요즘에 막 경제 막 이런 거 배워요. 번개 아니에요. 번개 아니에요. 그림 여기서 배운다며요. 근데 저희 나라 왜 직사? 아 시끄러워. 쌤 북한을 날렸어요. 제주도도 없고 독도도 없고. 제주도 왜 싫어요? 원숭이 새끼들 이거. 원숭이 새끼들 누구예요? 중국. 중국은 저. 아이씨 중국 여기 있잖아. 근데 저거 그리신 원숭이. 우리가 자, 아무튼 여기 서해안 있잖아요. 서해안 서해 바다랑 동해 바다랑 차이점이 뭐야? 춥다 덥다. 이름. 춥다 덥다? 우리나라 그렇게 기후가 다른 만큼 크냐 우리나라가? 이름이 달라요. 서하고. 그거 알고. 우리 차가 부족한데. 어, 약간 일리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여기가 기온이 더 낮을까? 여기가 왜 해수 온도가 더 낮을까? 배워. 왜 그럴까? 물이 더럽고 깨끗하죠. 아, 배웠네요. 왜 그럴까? 아, 배웠는데 이거. 여기로 물이 흘러서. 여기가 해수면이 낮을까요? 여기 해수면이 낮을까요? 아 여기가 낮아요. 그렇죠. 여기 얕죠. 여기 깊고 깊으니까 더 깨끗하고 더 차가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해수면이 얕으니까 여기다가 얘들아 모래나 바위나 돌 같은 거를 매립해가지고 땅을 넓히는 사업이에요. 그게 새만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되게 오래된 사업이고 여기에 땅이 실제로 많이 넓어져가지고 여기다 공항도 지을 예정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2030년에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비워.
커져 커집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절대 없어요. 희망을 가져. 야씨 미국이 얼마나 큰데? 절대 무시하세요. 미국, 아, 우리나라 크게 미국의 한 주 두 개 크기밖에 미국이 52개 주인데 그중에 두 개 합쳐봐야 된다고 말했다고. 긍정적인 게 따로 있지. 희망을 가져요. 그다음 긍정적인 거랑 현실적인 건 다를 거야. S예요? 바로. 희한해. 아무튼 또 무슨 예시 있어요? 자연을 바꾼 예시. 한국을 갈아엎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먹는 당근 있잖아요. 당근? 당근. 당근 좋아하는 사람. 아니, carrots. 좋아요? 근데 원래 당근이 그 색깔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안 씻으면 돼. 아니, 안 씻어도 안 돼. 그래서 유전자 조작 같은 것들. 그렇죠.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씨발라고 그러셨네. 욕하지 말고. 이제 자 자연을 바꿨을 때 the result can be positive or negative.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negative에 대한 얘기 같아요.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in the 1960s, the Soviet government made a terrible decision. 1960년하고 S 붙으면 연대가 되죠. 1960년대에 소비에트 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나요? 옛날에 그, 지금은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 그 소련의 구소련. 그 소비에트라고 해서. 소비에트 그 정부는 made a terrible decision.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They changed direction of two rivers. 하고 한번 잘라볼까요, 문장? Rivers하고 문장 한번 짝대기 한번 잘라서 슬러시 한번 해볼게요. 책에다가. 넘필로 The rivers flowing into the Aral Sea, a salt lake. 자, 그들은 소비에트 정부는 바꿨습니다. 두 강들의 direction이 뭐죠? What does it mean?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근데 flowing을 rivers로 화살표 연결해 보세요. 자,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Flow가 뭐죠? Flow. 흐르다죠. ing으로 썼으니까 흐르는이 됩니다. 그렇죠? 흐르는 강이에요. into 어디로죠? 아랄해로 흐르는 두 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근데 거마 그 아랄해는 무슨 레이크예요? salt lake. salt lake가 뭐야? 소금강. 그래서 그 어떤 우리 사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해. 죽은 바다. 왜 사해가 되죠? 그 바다에 염분 농도가 많아지면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사해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여기 호수에는 소금이 많아서 소금 호수라고 불린다 합니다. They did this. 그들은 이 짓을 했다. 이 짓은 뭘 했다는 거예요? To change the direction of two rivers, right? In order to make water flow into nearby cotton fields. 자, in order to 이것은 포인트 몇 번 썼었죠? 무슨 뜻입니까? In order to. 반면에 까먹었어? 그렇죠. 엄마 하기 위해서 까먹은 사람 밑에 써놔. 포인트 안 쓸 테니까 in order to 하면 엄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이거 진짜 무조건 나와요. 이거 중학교 필수 표현이거든. in order to.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사체크 틀린 학생들 우리 그 회의에서 동사체크한 학생들 make 앞에 to 있죠? 이거 동사체크하면 안 되죠. 그렇죠? to 있는데 동사체크하면 안 되죠. 물이 근처, nearby, cotton field, cotton이 뭐예요? 목화죠. 그래서 목화로 옷을 만들면 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옷에 cotton이라고 써있으면 그 면,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 얘들아, 거기 flow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볼게. 자, 지금 보면 이 문장의 동사는 몇 개야? 한 개입니다. 어디 있어요? did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우리 쌤이 얘기한 in order to 다음에 make는 to가 있으니까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동사 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water flow. 자, 얘도 흐르다라는 동사죠. 얘는 정체가 뭘까요? 무서워. 왜 여기다가 동사를 또 썼을까요?
왜 썼을까? 동사는 하나잖아. 뒤에 into가 있어서. 그치? 너무.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보자. 자 이 부분 때묻힌 부분 해석 어떻게 되니? 물을 만들다 물을 흐르게 어. 그쵸? 세 개가 연결되네? 맞죠? 이 엉덩이 매정식에서 쓰지 우리? 오형식에서 씁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동사라고 배웠습니까? 아니요. 안 배웠어요? 포인트 한번 써볼게요. 아직 여러분들 사형식도 안 배웠지? 사형식 오늘 배웠어요. 오늘 배웠어요? 아, 예습한다 치고. 아 왜? 언제 배웠지? 포인트만 쓴다고 하는 그냥 낑낑대고. 손이 손이 아파요. 나는 더 아프게. 그러니까 춤추면은. 형 춤을. 아니 재나가 흑이 잘 없었잖아. 어 형 좀. 근데 이제 할게 왜 이렇게 일찍 준비? 어? 근데 짜니까. 어? 여기 타서. 근데 우리는 늦게. 자 영어의 꽃입니다. 오형식. 제일 재밌는 형식. 오형식. 제일 재밌고 제일 어려워. 오형식 여러분 문법 시간에 아직 안 배웠지만 예습한다. 치면 오형식이 뭐죠? 오늘 배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그려서 세 개의 의미가 연결되는 걸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네. 해석 간단해요. 얘를 이렇게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다고 오형식? 자 그럼 여기 있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관계는 어떻다라고 배웠어? 같은 거다라고 그냥 배웠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오형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동사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사역동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동사의 종류 중 하나예요. 자, 종류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있냐면 make, have, 아, 이 표정 쓰면 안 되겠다. 잠깐만 다시 쓸게. 여러분 외우실게. make, have, make. 이 표정 쓸게요. make, have, make, let 순으로.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그냥 해멜레라고 하면 됩니다. 사역동사 헤멜레다. 그죠? 헤멜레. 사역동사 하면 헤멜레. 헤멜레다 합니다. 그래서 얘도 오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을 하는 구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사역동사 have, make, let은 여기 목적격 보어에 뭐를 쓰게 되어 있냐면 동사에 원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flow를 쓴 거예요. 하지만 얘는 동사는 아니죠. 형태만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셋 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 셋 다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 원만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만들다, 시키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습한 거예요. 오케이, the results were 빈칸. 그 결과는 빈칸이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은서야. 책 보고 프린트 보고 하지 말고. 거기 했고,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담비. Let's see how Trump took 10% of his original size in the past 60 years, and the real region has been destroyed. 앞에서 차근차근. The sea has shrunk. To 어디로? 10%. Of 뭐의 10% of 크기 언제 in the past 60 years 60년 전이 아니고 past 과거죠? 과거 60년 안에 그렇죠?
그치? 그리고 region. 그 지역은 has been destroyed. 파괴되었다. Very nice. 그렇게 하면 돼, 담비야. 어, 차근차근. 다음 팡. 읽고. As the sea rises, you land behind so distant. 거기서 as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as as 뜻쌤이 뭐 알려줬어? 뭐뭐 as 가면서 하면서? 어, 또 뭐뭐 함에 따라 하면서 또 대답 안 하면 포인트 또 쓴다. 뭐뭐 as 그래서 as 또 뭐 있어? 그래서 이런 아니 그래서만 뭐에 따? 그거 아니잖아. 방금 했잖아. 뭐 뭐에 따라 에스 뭐 써야지. 에스 있지 않았나요? 야 대답도 못하면서 쓸게 하면 아 어떡해. 쓰는 건 당연히 싫은 거죠. 맞는 말이에요. 바람 꺼? 이겨내야지. 아니 문법 겁나 그렇어요. 어쩌라고. 난 리딩 난 리딩 수업이잖아. 내가 할 거 아니. 너무 아까 똑같은 건. 자, 첫 번째는 유시가 말했죠. 뭐뭐 함에 따라 함에 따라 하는 동시 동작, 동시 변하는 거, 동시 동작.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이라는 그 다음에 뭐뭐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서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 이것도 한 세 번째 써주는 것 같아. 두 번째, 아마도.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바다가 마름에 따라 소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이가 세고 닿고, 무엇을 픽죠? By the wind and carried across the land. 네. 그것은 바람에 눈에 옮겨졌고 땅에 가로질러 온다. 만지었다라는죠? 그 다음 뷰. 네. 이것은 동물의 것들, 동물들이고 사람들이고. 오케이, 정원. Today the destruction of the RLC. Of the. Or the RLC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tragic environmental disaster in human history. 네. 오늘날 들수없이 파괴? 뭐의 파괴? RRC RRC의 파괴는 인류의 역사에 네. Most tragic 가장 비극적인 environmental disaster 환경 재앙들 중 하나로 consider 여겨 진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거 그냥 어려웠는데. 하얀 마무리. It reminds us that we should never destroy nature for human
어, 해석은 지나다. 예? 그것은 서운하니까 지나지. 그것은 파괴시켰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건을 시킨다.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절대로 파괴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뭐를? 우리한테 뭐를? Nature. 인간들의 이득을 위해서 뭐를? 그 절대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네. 오케이, 채점을 마무리합시다. 1번의 답은 4번. 아싸. 자, 2번은 3번. Shocking. 3번 A가 가리키는 것은 Saltiness. B는 자연 파괴. RLC 파괴죠. The destruction of RLC. 4번의 첫 번째는 Direction. 두 번째는 Shrunk. 세 번째 Salty Sand. 네 번째는 Rain. 숙제. 자, 오늘부터 유씨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목적 보고 싶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네. 아, 진아. 오케이, 진아도 뭔가 잘하겠지. 같은 나이인데. 니네 잘하잖아. 아, 쌤 저 못하는데. 왜? 제가 동가책 하고 싶어? 제가 정원이 형이 아, 저 못해요. 왜 계속 하고 싶은 줄 알아? 그게 익숙하니까. 네, 얘도 그러면 새로운 시대. 이제 너는 다른 학생들 다섯 개 이어 틀리잖아. 근데 넘어가야지. 저 흥성대원군이라 새로운 거를 거부합니다. 흥성대원군 닮았다. 너도 많이 동사치. 아, 예, 예. 나이스. 이렇게, 류, 류 잘하는데? 아니, 못하네. 류정진. 류랑 정원이랑 진아는 동사치 그대로 하시고. 자. 어떠스스. 뭐가 나쁘실게요? 죄송해요. 딱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면 안 돼. 아니. 아니고.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07페이지고. 어? 하면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동사 체크를 함으로써 동사 앞에는 주어다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주어는 동사했다라고 해서 잘했죠? 자, 이제는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또는 보어 둘 중에 체크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랑 보어를 구분하는 방법도 일단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다르냐?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을 왜 못하는 거예요? 자,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보어는 을룰이 안 을룰이라는 해석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냥 어머이다 라는 해석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it 이런 문장 보면 나는 좋아한다 그것 을이죠? 그럼 이거 목적어일 거야? 목적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I am hungry 해석 어떻게 되죠? 나는 배고프다 을룰 해석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는 목적어 뭐야? 보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로 구분하냐면 주어랑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어랑 보어는 같은 겁니다. 오케이? 같다는 얘기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주어랑 목적어는 같을 수가 없어. 예문 바로 가볼게요. 자, 얘는 목적어였죠?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 데서 그것이랑 나는 같아 달라? 다르니까 이수 목적어인 거죠. 반면에 내가 배고픈 거고 배고픈 게 내 상태인 거죠? 같아 달라? 같으니까 보어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동사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있는 단어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이런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직은 채점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해오면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근데 윤서 선생님 근데 김진아한테 한다고 놀려요. 나눌려. 자, 프린트 해석하시고 쉿! 나눌려. 동사 체크,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의 목적어 뭐 체크 와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어만 보완 체크하면 돼. 동사하고 목적어 체크해야죠. 이건 빅. 그럼 인사도 체크, 인사도 체크.